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설교의 포커스가 교정입니다. 교정. 다시 한번 방향을 딱 잡는 겁니다. 자꾸 교정해야 됩니다. 자꾸 맞춰야 되고, 기계만 그런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남자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군대에서는 사격만 잘하면은 편하게 군대 생활해요. 사격 못하면은, 봉석 그렇지? 금방 제대한 우리 봉석이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목사님은 사격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격만 있으면은 대대대표, 연대대표, 사단대표로 나가서 항상 상을 받고 돌아오기 때문에 상 받고 돌아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포상휴가를 가는 거예요. 집에 짧게는 5박 6일, 길게는 9박 10일. 사격을 못하면 뒤지게 얻어맞습니다. 살벌하게 얻어맞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때리진 않겠지만 사격의 핵심이 뭐냐면은 총이 좋아야 돼요. 수십만 정의 총이 있는데 그 총으로 한 정씩을 부대에서 다 이렇게 지급하면은 제대할 때까지 그 총은 내 총이에요. 그런데 총을 지급받으면은 0점 사격을 먼저 합니다. 10발을 가지고 총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딱 조준하고 한번 팡 쏘고 표적을 봅니다. 이게 왜 좌측으로 갔을까? 그러면 여기 눈금자를 우측으로 두 개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빵 쏩니다. 밑에 맞았네? 그러면 눈금자를 위로 두 개를 올리는 거예요. 좌우 상하를 잘 조절해가지고 0점 사격이 딱 끝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눈금자만 정확하게 표적이 다 되면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0점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정확하게 표준 쏴도 무조건 잘못 맞는 거예요. 그게 교정입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가끔 가다가 0점 사격을 또 다시 맞춰야 돼요. 목사님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떤 건지 저는 실감나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향해서 아무리 잘 가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이 살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총이라는 0점이 안 맞으면은 쏘는 대로 똑같은 대로 계속 빗나가요. 그러면 0점을 다시 맞춰야 됩니다. 조절을 해야 돼요. 뭐 자랑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사격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육군본부에서 저격수로 발탁이 됐어요. 이거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군대 내가 좋아서 가고 싫어서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격수로 뽑혀가지고 군단 훈련에 한번 가봤는데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총을 주더라고요. 그 총은 여러분 망원렌즈로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수백 메타 뒤에 있어도 소리 없이 그냥 딱 쏘면요 너무너무나 정확해요. 그런데 목사님의 주특기가 군종병이에요. 군대에서 예배 인도해야 되고. 야, 이거 뭐 군종병이 저격수로 나가가지고 이건 은혜가 되지 않는다. 네, 우리 부대장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육군본부에 다시 얘기해서 제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저를 정말 빼줬죠. 그 정도로 여러분 총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총이에요. 쟤는 왜 쏘는 대로 이렇게 안 맞을까? 내 총은 왜 쏘는 대로 자꾸 다른 데로 나갈까? 0점이 안 맞아서 그래요. 인생의 0점도 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 거를 잠깐만 복습하면 지난주는 에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본문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모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해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조절하지. 보세요. 여러분들을 내가 조절 못해줘. 내가 여러분들을 조절 못해줘요. 내 스스로 자기를 조사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것은 여러분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내 앞에서는 여러분 다 멋지잖아. 다 정말 귀하잖아요. 미안합니다. 근데 뒤에서 뭐 하는지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조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조사 못해요. 저는 여러분 보면 무조건 다 좋아. 다 괜찮은 청년들이야. 오늘도 어느 청년이 결혼식 한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1월 14일 날 결혼식 하는데 너무너무나 기분 좋아. 다 잘 되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가 지금 막 샥샥샥샥 앞에가 빠져나가니까 막 뒤에가 막 물거품처럼 막 빠져나가는 거야. 내년도에 결혼식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 왜 하면 안 하냐? 결혼 안 할 거니까. 자,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내용이었죠. 마음과 손을 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를 보세요. 초점이 타겟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꾸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교정의 방향입니다. 지난주가 교정에 대한 방향이었다면 오늘은 내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목사님 보시죠. 하나님은 도기장이십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끝.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진흙이라는 존재로 돌아가라. 다 같이 시작. 진흙이라는 존재로 돌아가자.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재료.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엘 하나님, 샤다이 능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자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해도 흙이 좋지 않으면 안 빚어요. 흙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무너지고 최고의 여러분 토기장이라 할지라도 토기장이가 제일 눈독 들이는 것은 흙입니다. 흙. 그 흙이 좋냐 그 얘기예요. 흙은 여러분의 문제고 흙이 준비되면 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뭘 교정해야 되냐면은 나는 흙이라는 사실, 토기장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진흙으로 나를 준비하는 것, 거기다 여러분들을 조정해야 돼요. 괜히 뭐 쓰잘데없이 뭐 진흙에다가 뭐 자개를 박아주시고 진흙에다가 하나님 금을 박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빼버려요.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가 doing의 문제입니다. doing. 내가 뭘 할 거냐고 얘기해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being. 내가 어떤 존재냐고 얘기해요. 존재론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쓰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doing의 문제,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하고는 아무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내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그분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예요. 미국에
남부에 텍사스주에 휴스턴에 있는 영사관의 영사관의 총영사관이에요. 그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이 대사가 그 위에 쭉 올려요. 자기의 일과 전체를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딱 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 크게 쓰시는구나. 글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잠자리 들기 전에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습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자기 존재 가치를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막 쓰시는 모습이 전 세계 위에서 대사로서 대한민국의 대사로서 그분 스스로 하는 말 나는 천국 대사입니다. 천국 대사. 나는 사실 본업은 대한민국 대사지만은 실제적인 본업은 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대사입니다. 아 멋있잖아. 그분 한국 오면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꼭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부 설교를 한번 부탁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멋있잖아요. 그게 자기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내 존재가 뭐냐. 여러분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진흙이 돼야 됩니다. 진흙 믿으시면 아멘. 진흙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진흙은 첫째 순수성입니다. 흙 가지고 안 돼요. 흙이라는 걸 한 줌 퍼보면 거칠어 모래 여러 가지 돌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수분이 부족해요. 결집력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토기장이 되지 하나님은 못 빚어요. 순수성. 흙이지만은 조그만한 돌멩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하나의 특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되는 흙 그 자체 그리고 자기끼리 결집하는 것 참 순수한 그거 자체 내 안에 이물질이 없는 거예요. 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청년부를 3년 넘게 맡았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장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하고 내년도는 전 세계 나가 있을 시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을 지금 한 3년, 4년 같이 함께 대하면서 미안해요 여러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강해. 그렇다고 뭐 말을 뭐 막 하거나 뭐 행동을 막 강하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건 뭐 얘기하냐면 자기가 너무나 확실하게 서 있어. 들리는 건 들리지만은 듣고 싶은 거를 듣지 들어야 될 거를 꼭 듣진 않아요. 저건 나하고 맞아. 저건 나하고 안 맞아. 그거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강해서 그래요. 내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굳어진 내 생각, 내 안에 굳어진 내 멘탈.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부서지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다 그래요.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겠지만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영적 리더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율법의 대가입니다. 리더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모세예요. 지금도 그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사람 잘 보셨습니다. 제가 가서 구원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못합니다. 겸손이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이것이다 라는 생각.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사상이나 고집이나 고정관념이나, 미안한 얘기지만 가정에서 여러분 겪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있으면은 진흙으로 빚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버립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들가가 완전히 진흙이 됐을 때, 허물렁허물렁한 진흙이 됐을 때, 하나님이 빚고 싶으면 그냥 빚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순수성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억셉, 받아들이는 힘, 수용성. 하나님의 타취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 두 번째는 여러분이 유연성입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금요일날 아프리카 갔다 온 보고를 여기서 하고 그렇게 하고 설교했지만은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교회, 우물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정말 몇 억대가 막 들어가리만큼 과연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다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내가라는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그 교회에 가보면은 여러분 아프리카는 땅이 빨개요. 너무 좋아. 무엇이든지 심으면 막 확확 자라. 그 다음에 그 흙은 삽으로 퍼서 그 다음에 채에다가 걸러가지고 고운 흙으로 반죽하면은 콘크리트 같은 시멘트, 자갈 이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든 다음에 그 벽돌을 산더미 같이 싸놔요. 이렇게 가운데는 비계,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떼요. 엄청나게 불을 뗍니다. 그러면 그 고열로 그 진흙이 딱딱하게 벽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꺼내가서 식은 다음에 그걸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여러분 견고하고 흙 아무것도 아니다 천만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유연성.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면은 하나님 그건 아니죠. 거긴 아니죠.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진흙은 무조건 하나님이 돌리면서 원하는 그릇 사이즈로 마음대로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흙은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유연한 거죠. 목사님 왜 그러시는데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난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안 빚어요. 목회자인 나도 괜히 관계성 뻑뻑해지면서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억지로 안 해요. 왜? 안 될 거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유연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러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너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깊은 여러분 관계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너 소프트웨어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막 계속 읽는 거예요. 공부하고.
제가 오늘 목자들 기도회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해서 우연치 않게 목사님 노트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 노트 정리한 책을 읽다가 형광색으로 언더라인을 근 어느 한 센텐스를 한 문장을 내가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도 나도 놀랐어요. 내가 쓴 글이지만 이런 글입니다. 너가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하면 너는 지금 내리막길 걷고 있는 거야. 그 문장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계속 나도 모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게 없어. 그러나 오르막길을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에 알이 베고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스트레스도 받고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비전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긴장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다 좋아요. 불편한 거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월급 받으면 그거 가지고 또 한 달 살고 뭐 별로 불편한 거 없고 목사님은 9박 10일 동안 비행기를 6번 갈아탔는데 난 비행기 타는 거 정말 제일 싫어. 비행기가 무서워서 싫은 게 아니라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막 짐 검사하고 몸 검사하고 막 벨트 다 풀고 신발 풀고 또 풀러다가 뭐 이건 뭐냐 저건 뭐냐 또 줄 서가지고 너 여기 왜 왔냐 너 왜 이 나라 이렇게 여러 번 왔냐 뭐 아 그게 싫은 거예요. 막 피곤해 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오늘 어느 한 장로님이 내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가실 때 저도 꼭 데려가 주세요. 70이 넘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70이 넘었는데요. 장로님 금요일날 제 설교 들었다면서요. 금요일날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으셨다면서요. 70이면 뭐예요? 애입니다. 애. 금요일날 설교 안 들은 사람은 모르지 뭐 왜 애지? 플라시도 도밍고 85살 난 할아버지가 세계적인 성악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우린 애예요. 요즘 TV에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지 어저께는 캘리포니아 LA에서 스타디움에서 한국의 패티 킴 이분이 야외 공연하는 게 나오는데 난 그거 보고 또 놀랐어. 그분 나이가 85이야. 플라시도 도밍고 친구구나. 동갑이구나. 그 키 큰 패티김이 드레스 딱 입고 나와서 그 야외 무대에서 외국인들이 절반인 거기서 영어로 멘트하면서 그리고선 자기 곡을 부를 노래를 부르는데 요즘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을 다시 나와가지고 나를 자극하지? 여러분, 여러분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흙으로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딱 붙잡아요. 내가 진흙이 아니고 아직 내 안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아직 그 안에 많은 이물질들이 껄끄러운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거 빠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사도 바울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거를 깰 때까지 저가 정말 내가 마음대로 주물르면은 주물르는 대로 주물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 때까지 진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교정하기가 너무나 좋을 때야. 지금 여러분들 실력 갖추기가 너무나 좋을 때예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면은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님들 식사를 접대하는데 처음 보신 젊은 커플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저 모르지만 저희는 목사님 얘기 탄자니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식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사진 작가예요. 정말 사진 잘 찍는. 여자는 한국문화학교 한국어 강사로 왔어요. 다 여러분 나이 또래예요. 정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헌신됐어. 목사님, 저는요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가자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결혼하는 조건이 아프리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조건으로 결혼하고 일단 탄자니아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정말 내가 우리 와이프 쫓아서 오길 잘했다. 여기서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선교사님 몇 살이에요? 38입니다. 좋겠다. 좋겠다. 속으로 그냥 좋겠다. 자기를 교정해서 진흙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럴 때 기꺼이 자기를 내맡기는 그런 자. 좋겠다. 여러분 뭐 다 선교사 되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 알죠?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진흙되는 것까지만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빚고 싶다? 그래서 빚어지던가요?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그것이 꼭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고는 주는 토기장의 아버지를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둘째, 시작. 토기장의 아버지를 인정하라. 다시 한번 쉽게 하지 마십시오. 시작. 토기장의 아버지를 인정하라. 저를 보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열심히 책임감 있게 좋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인은 아버지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여러분 뛴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세계적인 인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진흙이고 아버지는 토기장이다. 그걸 딱 인정해야 돼요. 그런 자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내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든 하나님 내가 운영하는 하나님이여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든 내가 꿈꾸는 이 꿈 그것 위에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만지셔서 하나님이 쓰시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자기 전공 가지고 그대로 쫙 나가는 사람은 30%라 그래요. 자기 전공 가지고 그대로 쫙 나가는 사람은 30%. 나머지 70%는요 전공은 A인데 B, C, D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전공 내렸다면 나도 성악가가 돼야지, 나도 음악가가 돼야지, 지휘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붙들 때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나를 빚어주세요. 누구의, 저를 보세요. 누구의 손에 붙잡혔냐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승패짓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첫째, 여러분 좋은 부모 만나야 돼요. 근데 그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내 선택 밖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나.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 나라?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도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불쌍한 거야. 여러분, 제가 보낸 사진 봤죠? 저희 집사람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핸드폰 생전 처음 본 애들이야. 자기 얼굴 나온 거 보고선 애들이고 어린이고, 어린이 더 좋아해. 애들 막 뒤로 미쳐버리고 어른들이 가서 자기 얼굴 사진 나온 거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물 파기로 결정하고 났더니 거기에 있는 부모님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여기는 학교도 없습니다. 학교 꿈도 못 꿉니다. 우리 애들 가르치고 싶습니다. 글도 가르치고 싶고 여기다가 유치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누가 오냐 그 얘기예요. 누가 와서 가르치느냐 그 얘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목사님은 아침 비행기로 중국 가요. 지난번에 만났던 그 중국의 기업체가 정식으로 MOU를 맺자 그러고, 그리고 그날 나를 못 만났던 중국 유치원 선생님들 6명이, 목사님 저희 선생님들이 6명인데 한국말 잘하고 중국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목사님 저희들이 유치원 선생님이 아프리카 가면 선교제 가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일날 점심 식사 끝나고 저녁 때까지 제가 특강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월요일날 비행기 타고 오고, 전 세계는 여러분 헌신된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보세요. 누구의 손에 붙잡혔냐 그 얘기예요. 부모, 두 번째 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목회자, 지도자. 네,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만나도 내가 진흙이 안 되면 지도자는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부모인데도 여러분 안 되면은,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은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 쫓아서 강남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부류끼리 꼭 모입니다. 같은 실력끼리 모입니다. 같은 멘탈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난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가요. 왜?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어울려요. 내 친구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가능한 한 정말 좋은 친구 사이에 막 뚫고 들어가야 돼요. 믿음 좋은 친구들 거의 뚫고 들어가야 되고, 정말 열심히 믿음 좋고 정말 헌신한 그런 부류 속에 여러분 자꾸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지도자는,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진흙 있는 여러분을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은사대로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끝일까요? 그 다음에 그 그릇을 가마솥에다가 집어넣고
엄청난 불로 떼버립니다. 뭐 길게는 일주일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불을 뗍니다. 그리고 숯불을 다 꺼낸 다음에 식은 다음에 거기서 도자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토기장인은 무지막지하게 금이 갔으면 가차없이 그냥 망치로 깨버립니다. 모양이 찌그러졌으면 가차없이 그냥 깨버립니다. 박살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가 진흙이 됐어도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여러분 그걸 견뎌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구우셨어요? 그런 변명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부터 2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 얘기예요. 왜 나는 이래야 되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쳤던 여학생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한국에서 태어난 거를 스스로가 아주 그냥 막 스스로가 자기를 막 저주할 정도로 내가 어쩌자고 한국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막 공부는 되게 잘해. 이대를 정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공부한 만큼 공부는 잘했어. 마지막에는 중국 남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해요. 한국인이라는 프라우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50이 넘어서 뉴욕에 찾아왔는데 목사님 저는 한국 사람인 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왜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반문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그 다음 결론입니다. 첫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은 자는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미니라. 성경에는요 여러분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흙으로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후서는 첫째,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얘기해요. 깨끗하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깨끗하게 무장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 그렇게 해야 선한 일에 너희가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곳에서 선한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깨끗하지 못해. 깨끗하지 못하면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신실함, 언제든지 변치 않는 마음, 신실한 마음.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된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지금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잘 믿고 혼자 뭐 여러분 나와서 그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앞에 헌신된 자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얘기해요. 공동체. 난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나눠서 할 줄 아는 거. 그게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너희들 다 못,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다 할게. 내가 너희보다 잘해. 그래서 멋있게 해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할 줄 알지만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 한국의 정보부, 미국식 FBI 이런 본부에 가면 한국 정보부 앞에 큰 바위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추구하라. 숨어서 일해라. 티 안 나게 하라. 특별히 정보기관들은 그래야 된다. 교회도 그래요. 정말 티내지 않고 앞에서 막 휘두르지 않고 있는 거 없는 거 같은데 뒤에서 그걸 다 준비해 주는 자. 너희는 함께 하라. 함께, 함께. 다 같이 시작. 함께.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성경은 모두가 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다 심판해버립니다. 누가 하나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인격자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믿음 성숙한 자예요. 공동체를 깨는 자. 뒤에서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치기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누구를 막 비난하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 꼭 멀리 둬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다 우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우리를,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도 디모데야 함께, 함께 주를 따라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흙으로 잘 만들어져가고 그리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여러분이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진 않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서 참 멋있게 하나님이 쓰셨구나. 이런 열매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